내가 얼마 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어. 서약을 했다고? 엄마는 장기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엄마는 평소에 그 장기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?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아, 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. 나도 진짜 정말 저렇게 기회가 된다면 저런 것도 한 서면 그렇지. 엄마는 괜찮다고 엄마도 엄마 같은 할수 있으면은 지금 뭐 뚜렷하게 누가 이걸 신청하라고 내밀면 바로 신청할 것 같은데 그건 살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잘못됐다든가 뭐 이럴 때 그게 미리 신청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죽으면 서버 문제로 지금 무슨 뭘 얻게 되냐고. 좋은 거라는 거는 아는데 아주 쉬운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. 엄마한테 용기가 좀 필요해. 지금 내가 장기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잘했다고 봐. 그래도 서운은 하지. 너는 자식이고 나는 내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니까 갑자기 네가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딸 몸을 어쨌든 훼손을 해야 되는 거니까. 그 예쁜 모습 그냥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게또 그런 엄마 마음도 있잖아.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끝까지 뭐 반대할 수는 없지. 그렇지만 이제는 마음이 좀 아픈 거죠. 잘했어. 그래? 제가 잘했어. 엄마는 엄마가 건강하면 엄마는 했을 거야. 하고 와서 보니까 그거를 기증을 하려면은 그 유가족이 동의를 해야지 그게 진행이 되는데. 그런 걸 통해서 지혜가 또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. 엄마는 너무 감동이다. 엄마랑 한 번도 이런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. 근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까 다행인 것 같아.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엄마한테 직접 뭐 동의, 비동의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좋은 주제잖아. 다음에 조금 더 이런 쪽의 얘기를 좀 깊게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.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래, 집에 가서 그러면 또술 한잔 가족들이 하면서